전통시장의 인적이 끊긴 것과 달리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평일 낮에도 손님들이 붐빕니다. 따뜻한 실내에서 편하게 설 선물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. 좀 춥긴 해도 또 요가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로 주로 이용해요. 청탁금지법,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1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. 고가의 상품에는 아직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소비자들도 10만 원 안으로 내놓은 한우와 굴비 세트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9만 9천 원 한우 세트, 그다음에 10만 원 굴비 세트. 이 두 종류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의 설 선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. 농축수산물 설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신세계는 12.6%, 롯데백화점은 28.5% 증가했습니다.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10만 원대가 이제 증가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되면서 이제 최근에 예약 판매가 70% 이상 신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설 선물 수요의 혜택을 한파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누리게 되면서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